우리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근데 심장이 막 계속 뛰고 저한테 잠이 안 와요. 혹시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셨나요? 특히 S?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 잘 알죠? 오르면 오르는 대로 불안하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눈이 이렇게 퀭 해가지고 거의 영혼이 절반쯤 나간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걱정 말아요. 처방전 드릴게요. 자, 여기 앞으로 투자 생활에 큰 도움 되실 거예요. 거기야, 너 웬일이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퀭했니? 주식이 무섭더라고요. 올라도 문제, 떨어지는 건 더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 너처럼 요새 밤잠 못 이루는 개미님들이 그렇게 많으시댄다. 진짜 오르면 오르는 대로 지금 팔아야 되나 아니면 더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떨어지면은 땅 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이래도 고민 저래도 고민. 그래서 언니가 우리 덕이를 위해서 아주 훌륭한 분을 모시고 왔지. 시장 상황을 분석해 주시는 분 중에서 언니가 볼 때는 이분이 탑이야. 바로 우리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부장님. 짜잔. 네, 저는 신한은행 IPS 기획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오건영 부부장이라고 합니다. 매크로 경제라고 해서 거시경제죠. 환율이나 금리나 이런 걸 보면서 자료 같은 것들도 좀 만들고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환영하라 갑건영. 우리 아이돌캐는 모르셨죠? 네,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네, 저기 이제 섭외하고 나서 얘들아, 네. 처음 찾아보셨대. 엄청 걱정하면서 오셨다고 하는데 그러지 마, 부부장님. 우리 엄청 가족적인 이런 분위기예요. 화기애애하고 적응이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부부장님, 네. 요새 다 주식해. 도대체 이 개미들이 왜 이렇게 불나방처럼 다들 주식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는 걸까요? 저는 두 가지 질문이 거기 한꺼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주식시장 자체가 왜 뜨거운지에 대한 말씀.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좋을 때 주식시장이 뜨거우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는데, 네네. 실물 경기는 주저앉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시장과, 네. 지금 실물 경기의 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개인들은 왜 이렇게 갑자기 주식시장에, 네네. 더 많은 관심을, 네네. 가지느냐. 이제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있다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 질문에 먼저 답을 해드리면, 시장에 지금 이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백신이라는 게 나오면서 지금은 우리가 암흑기를 지나고 있지만 빛을 보게 돼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주식 투자를 할 때 보면은 왜 이 주식을 투자해야 되냐면은, 와, 얘네가 1년 후에 뭐 있어? 그래? 그러면서 투자하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미래를 프라이싱 하는 겁니다. 지금의 실물 경기가 이렇게 어둡더라도, 네. 1년 후에 그날이 오면 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기대감을 갖고 들어가죠. 네. 그래서 백신이라고 쓰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다.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코비드 때문에 굉장히 좀 암울하고 나중에 시장이 흔들리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날이 올 때까지 중앙은행과 정부가 지켜줄 거야 라는 안정감. 그 두 가지가 일단 시장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 성장에 대한 기대, 그리고 넘어지더라도 받쳐줄 거라는 기대, 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뜨거운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받쳐주느냐를 보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서 받쳐주잖아요. 네. 그럼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기예금과 같은 안전자산을 했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별로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대안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무언가 투자를 찾아 나서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개인들이 뜨거운 시장에 금리가 낮다라는 두 가지 조건이 같이 붙죠. 그리고 그 기대, 생각보다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대와 낙관,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부부장님, 또 일각에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시장은 없을 거 아니야. 언젠가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본격 하락장으로 접어드는 건 아닌가? 그래, 역시 코스피는 빡스피지. 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시장 그럼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대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기대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그런 기대라는 거는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이걸 미스해버렸을 때 실망이 클 수 있죠. 네네.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게 미스냐면, 제가 이제 마스크 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올해 하반기면 벗어 제끼겠지 이제 이런 생각도 맞아, 되게 하는데, 그런 마음이 다 있어. 근데 그게 뭐냐면 너무 답답하니까 조금 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도 약간은 좀 반영돼 있는 것, 네네네.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물 경기가 우리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라오는 속도가 늦다라든지, 아하. 기대가 컸던 만큼 작은 이슈에도 시장이 한 번씩 출렁출렁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부부장님, 올해 시장은요? 초보들이 그냥 마음 놓고 아무거나 사면 그냥 오르겠지. 이렇게 편안한 시장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네, 이제 초보들이 느끼기에는 부담을 상당히 자주 느끼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이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암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었을 때 그게 단기적으로 큰 차익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들도 왕왕 있거든요. 아, 요새는 특히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거죠. 작년에 몇 퍼센트 올랐으니까 올해도 그만큼 오를 거야라는 이런 생각들. 사실 과거의 수익이 미래를 보장하는 게 아니니까 기대 수익을 조금은 좀 낮추고 자산 배분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부부장님이 우리를 잘 몰라서 그래. 우리는 과거의 수익이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사실 그게 아니라 내 자리 옆에 앉은 김 대리님이 삼성전자 사가지고 지금 막 50% 수익, 그렇죠. 테슬라 막 300% 수익 봤지. 나도 들어가가지고 지금이라도 들어가가지고 나도 한 100%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심정이라고. 그런 게 우리의 심정을 아세요? 아, 예. 그 피어 프레셔라는 말을 쓰거든요. 전문가가 수익을 냈다라는 그런 소식들보다는 나하고 같이 오늘 점심 먹었던 그렇지, 사람이 맞아. 같이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맞아. 돈을 벌었다라는 생각이 들면 나도 그만큼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돈을 벌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작년에 먼저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주식을 잘 알아서 벌었다기보다는 시장 자체에 디펜던시가 컸었다라는 걸 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이 벌었으니까 나도 벌 수 있어. 작년에 이만큼 벌었으니까 올해도 이만큼 오를 거야. 이런 가정들보다는 나만에 맞는 분산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을 공부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좀 좋지 않겠나 그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부부장님처럼 모범생들이야. 뭐 교과서 위주로 저만의 길을 갔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분산 투자 어디에 뭘 분산하나요? 그냥 딱 얼마에 얼마 사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이게 그 되게 교과서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요. 분산 투자라고 하면은 일단 너무 따분해 보여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런 얘기 딱 들으면 아 재미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분산 투자도 들여다보면은 다양한 분산이 존재해요. 첫 번째 한번 말씀드리면 분산 투자하세요라면 아이고 그래서 저 예금 좀 하고 뭐 주식 조금 넣으라고 이제 이런 얘기로 들리실 수 있는데 일단 이 자체가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올해 같은 장들을 보면 기대감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좋아질 요인은 분명히 있지만 기대감에 대한 실망이 나타났을 때 출렁출렁 한다는 말씀 드렸죠. 예전에 이제 미국에 보면은 건설적인 투자자 중에 레이 달리오라는 분이 있어요. 아, 되게 레이 좋아합니다. 달리오 형. 그 형님이죠. 근데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춤을 추더라도 추구 쪽에서 춤을 추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무대에서 춤을 추는 것보다는 지금 출구와 가까운 쪽에서 춤을 추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뛰어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로 따지면은 주식의 일부를 담가놓고 안전자산인 예금이나 채권의 일부를 담가놓는다. 이런 관점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자산 분산으로서의 1번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위험 자산 속에서도 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작년 장을 보면은 재밌었어요. 한 이제 상반기 그 다음에 한 9월 10월 달까지는 IT 관련 성장주가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언택트, 그렇죠. 비대면 수혜주 등등. 이게 성장주라고 하거든요. 걔네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성장이 잘 안 나오는 게 와 성장한다 이러면 그쵸. 금리가 낮아서 돈이 잔뜩 불려 있는 상태에서 돈이 쫙 몰려가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굉장히 높은 주가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런 성장주들이 굉장히 좋았다가 9월 10월을 거치면서 이제 11월에 백신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제 실물 경제에서 성장이 나올 수 있겠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너무 많이 프리미엄을 받았던 거죠. 비싸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와 얘네들은 죽은 줄 알았더니 좋아지네 라고 하면서 여기 있던 돈들이 여기로 몰리면서 툭 튀어오르는 일이 벌어져요. 이런 주식들을 뭐라고 하냐면 가치주라고 얘기합니다. 부부장님 우리 수준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예. 성장주 뭔지 무슨 회사가 성장주인지 딱 찍어서 얘기해 줘야 돼.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주는요 그 시대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 현재 시장에서 걔네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를 모두가 인정을 하는 누가 거죠. 누가 봐도 얘네는 잘 성장하고 그렇죠. 있어. 그리고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가 낮아지게 됐을 때 돈이 많이 풀리잖아요. 주변에 성장이 없으면 이미 성장을 하고 있는 애한테 돈이 몰려간다라는 관점에서 성장주 쪽으로 돈이 몰렸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네네. 가치주라는 거는요. 모두한테 알려져 있지 않은 숨은 진주 같은 애들이에요. 알려져 있더라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저랑 둘이 이제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그렇게 잘 나가요. 사실은 제가 봐도 모든 면에서 똑같거든요. 대신에 광고 마케팅을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광고 딱 열리면 팍 튀어오르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가치주라는 거는 얘가 실제로는 5만 원을 가야 되는데 지금 만 원밖에 안 돼. 5만 원을 가야 되는 근거는 뭔데? 얘 친구가 5만 원이거든. 그러네요. 그래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주식 투자 내에서도 성장주하고 가치주로 나눠서 분산 투자하는 것들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실물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도 나왔다가 아니야 실물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일들도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분산해서. 그렇죠. 자산의 분산 중에서는 위험 자산,
안전자산, 위험자산 내에서도 스타일의 분산도 있고 사이즈의 분산도 들어가고요. 그렇죠. 미국 그렇죠. 시장 같은 경우에도 빅브라더스들하고 미들급들하고 그렇죠. 섞어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국가 중에서도 지역으로도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죠. 선진국과 이머징 마켓.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시점을 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적립식 펀드 투자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지금 몰빵할 필요는 그렇죠. 없으니까. 조금씩 나눠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시점에 대한 리스크를 피해나갈 수 있죠. 아하.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만 해도 네. 분산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물론 이걸 다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자기한테 맞는 분산의 방법을 찾아서 거기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다른 것보다도 실물 경기가 많이 좋아질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시점 분산의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네.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들의 비중을 약간 더 올려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해두면 어떤 극단적인 포트폴리오의 쏠림보다는 수익도 내고 리스크 관리도 할 수 있는 우리는 스타일 난다만 알았지 스타일 분산은 또 몰랐네. 저는 그 단어를 처음 배웠어요. 무슨 뜻이지? 한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달러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달러가 워낙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 네. 달러 좀 사갖고 투자해도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 달러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환율은 귀신도 모른다 이제 이런 얘기 맞아요, 나오는 맞아요. 것처럼요. 그렇죠. 전문가들도 사실 환율을 예측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많이 틀려요. 네네. 근데 그거 이제 개인들이 느낌이 박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환차익을 노린 이거는 저는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환율이 129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맞아요.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1080원까지 내려갔으니까 근데 이제 떨어질 때마다 1200원 정도 됐을 때 아, 다 왔다. 1150원 다 왔다. 1100원 다 왔다는데 푹푹 내려가면 내려갈 때마다 얼굴이 하얘져요. 그래서 환율을 예측하고 들어가자 이제 이런 컨셉으로 접근하는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달러가 갖고 있는 특징을 보면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좋다고 봐요. 네. 달러라는 거는요, 궁극적인 안전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기축통화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누군가한테 돈을 빌릴 때도 달러로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이머징 국가들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무언가 투자 성장을 할 때는 해외에서 돈을 빌려요. 그럼 그렇죠. 당연히 달러로 돈을 빌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달러를 팔고 그 나라 통화를 사서 그걸로 투자를 보통 하게 됩니다. 전 세계 금융거래의 대부분이 달러로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시절이 하수상해지는 거죠. 네. 그러면 뭐야 이런 느낌이 들면서 돈을 빌려줬던 그런 금융기관들이 돈 갚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안하니까 빨리빨리 그렇죠. 갚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 세계에서 돈을 빌렸던 애들이 돈을 갚아야 돼요. 한순간에 당연히 뭘로 대출을 받았냐면 달러로 받았죠. 그럼 달러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갖고 있던 자산을 팔고 네. 그렇게 원화를 받은 다음에 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갚아야 되잖아요. 네. 외환시장에 달려가야 될 겁니다. 그렇죠. 외환시장에 딱 갔더니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어요. 뭐야 그랬더니 달러 빚 갚으려고 달러 사러 오신 분들이죠. 아. 그럼 일순간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폭발을 해요. 네. 마스크하고 되게 비슷한 원리예요. 아. 마스크 평소에는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언제 필요하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필요하죠. 그럼 마스크 사려고 약국 앞에 줄 섰던 거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마스크 값이 튀어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달러 자체가 기축통화고 달러로 금융거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흔들렸을 땐 달러를 보유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높고요. 아까 1290원까지 달러 환율이 올라갔다는 말씀이었죠. 네. 왜 그랬냐면 작년 3, 4월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 안전자산인 달러 현금으로 돈이 잔뜩 쏠리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아까 포트폴리오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통화분산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할 수 있죠. 우리는 원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혹시라도 글로벌 전체가 흔들릴 때는 내 포트폴리오 다 받아주면서 그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보험 자산의 형태로 한번 가져가 보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보험을 가입할 때 내가 봐도 월급 다 가입하진 않죠. 마찬가지로 시점 분산이죠. 적립식으로 달러를 조금씩 사나가는 전략 이런 것들은 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덕이들 오해하면 안 돼. 장기적으로 지금 3개월 들고 있으니 마이너스 때 어떻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걸 우리 덕이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네.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질문이 바로 들어올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모을까? 위기가 찾아오는 그날까지 모아야죠. 그럼요. 왜냐하면 위기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이 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보험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언제 다칠지 알면 다치기 전날 가입하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아무도 모르죠. 우리는 그거를 그렇죠. 알고 싶거든. 저도 그걸 그래서 알고 위기가 싶어요. 언제 오냐? 내일? 다음 달에? 그러니까 그거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험 자산으로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모으시는 전략들 이런 건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닌가?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부장님 달러 얘기가 나오니까 또 우리 이것도 세트로 돌아댕기는 금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최근에 또 금값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금을 그러면 지금
지금이라도 다시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네. 거거든요. 어떠세요, 부장님?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끼우기에 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움직임이 조금 달라요. 분산 투자를 한다는 건 똑같이 움직이는 애들끼리 분산 투자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약점들을 갖다 잡아주기 위해서 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투자 포인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 금이라는 게 갖고 있는 특성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 보면은 금본위 화폐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금본위제. 이제 뭐 구닥다리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 무슨 소리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아주 역사 얘기 이런 거 좋아해요. 아, 예. 금본위제 계속하세요. 네. 금본위제를 보면 그 국가가 갖고 있는 금만큼만 달러를 찍을 수 있게 해놨죠. 그쵸? 그래서 국가가 금을 보유하지 못하면 달러를 찍을 수가 없어요. 네. 1온스에 35달러까지만 돈을 찍을 수 있었던 거죠. 금 가격이 1온스에 35달러였다는 얘기예요. 네네. 근데 이제 1971년도에 닉슨 쇼크라는 게 있었어요. 베트남전으로 되게 어려워지고 미국 경제가 지금처럼 양적 완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돈을 풀려고 보니까 금이 없는 거예요. 금이 없으면 금을 그렇죠. 다 갖다 써갖고 금이 없네 어떻게 하냐. 금이 없으니까 돈을 찍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당시 닉슨 대통령이 나 금본위 안 할래 라고 한 다음에 금에서 족쇄를 풀고서 마구 돈을 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달러를 막 찍게 됩니다. 그러면 1온스에 원래 35개만 찍을 수 있었는데 1온스에 200개를 찍는 거죠. 금융위기 때 더 많은 돈을 찍습니다. 그럼 1온스에 1000달러가 되겠죠. 그렇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찍습니다. 그러면 1온스에 2000달러가 되죠. 금이 갑자기 반짝반짝 더 빛나는 게 아니잖아요. 금은 그대로 있는데 공급이 늘어나면서 종이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한다. 이런 컨셉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조금만 더 이어나가면 지금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부채 문제가 보다 심합니다. 빚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은 돈을 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엄청난 빚을 벌어서 갚느냐? 이거 쉽지 않아요. 보통 쉬운 방법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부채라는 건 결국에 화폐 표시 자산이죠. 네. 그럼 예를 들어 홍길동이 1000억의 빚이 있습니다. 네. 이 빚을 다 벌어서 갚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1년에 1억씩 벌어도 100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갚을 수가 없어요. 벌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됩니다. 이게 1000억이라는 빚은 화폐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돈을 막 찍습니다. 그랬더니 화폐 가치가 막 하락을 해서 이 물컵이 1000억이 돼요. 그럼 이 물컵을 딱 은행에 주면 끝나는 거죠. 아, 잘 썼습니다. 이러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화폐의 가치를 낮추는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고 싶은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담아갈 때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 중에 하나는 이 거대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이화폐의 공급을 간헐적으로 수시로라도 이렇게 늘리는 전략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게 됐었을 때는 금가격이 이렇게 툭툭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툭툭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 전체에 금이라는 자산도 한번 담아보는 게 어떠냐 네, 그런 컨셉입니다. 나 이제 주식 한번 시작해볼까? 라고 뛰어들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당부의 말씀 하실 것이 있다면요? 아까 전에 그 피어 프레셔라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누군가 한다고 해서 내가 따라가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항상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일단은 1번으로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필요한 게 이제 분산 투자라는 말씀드렸고 정리를 하면 이제 간단하죠. 자산 간의 분산을 할 수 있고요. 네. 지역 간의 분산을 할 수 있고 조직 내에서도 스타일 분산을 할 수 있고 시점 분산을 할 수도 있죠. 통화 분산 차원에서 달러라는 말씀드렸고요. 금이라는 자산도 같이 한번 말씀드렸고 그 금은 조금 어려운 말로 해서 대안자산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남지는 못하시더라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시나리오에 해당되는 분산 투자 방법을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처음으로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점 분산을 하면서 지금 현재의 리스크를 조금 낮추고 관심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공부를 더 해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 많이 배우게 되면 내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고 더 강화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 스스로 학습을 더 늘려나가는 네. 그런 자세가 좀 나타나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다 진짜. 인생 한반이고 직진이지 100만 원 없는 셈 찍어 팍 이렇게 사지 마시고 내공을 나무에 나이테가 쌓이듯이 차곡차곡 쌓아나가시면 어느 날 우리 부부장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부부장님? 저는 나이테 좋은 것 같습니다. 저 나중에 한번 쓰려고요. 네. 우리 부부장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더 많이 배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도 이제 요즘에 이 시장 흐름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게 되게 필요하다. 이게 분산 투자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할 수 있는 채널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상황이 또 흔들리거나 너를 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3배, 4배 너를 뛰어요. 멘탈이 무너지고 막 밥도 먹기 싫고 식음을 전폐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우리 각권형님 다시 한번 출동해 주시겠습니까? 아, 예.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니다. 와서 또
부족하나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귀한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돈덕이들도 부부장님 말씀 잘 새겨듣고 분산 투자 꼭 공부해서 우리 미리미리 준비해 놓도록 하자고. 안녕.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 예. 네, 이렇게 하나요?